이런 거 왜 질문을 왜 냈는지 모르겠네 아직. 안녕하세요. 저는 차승원. 네, 저는 김수현입니다. 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로맨스 영화, 액션 영화 하나, 둘, 셋. 액션 영화. 액션 영화. 저는 뭐 액션 영화 좋아해요. 찍는 거. 근데 액션. 근데 액션 영화를 네. 요새는 찍고 싶어. 사실은. 요즘은. 왜냐면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나이 들면 이제 뼈 부러질까 봐. 진짜 나이 들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액션 영화. 아니 왜냐면은. 로맨스도 물론 뭐 나이 들어서 뭐 도전해 하기 힘든 장르지만 액션 영화 특히 그렇거든. 나는 좀 해보고 싶어 그런 거. 예. 어떤 거? 저는 나중에 로맨스? 이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한 로맨스? 예, 로맨스. 자, 영웅 연기, 빌런 연기 하나, 셋. 빌런 연기는? 빌런. 저도 빌런 연기. 빌런 연기가 재밌죠. 예, 예. 빌런 연기가 이제 좀 인상에 많이 남지 않을까. 빌런은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잘해 보여. 영웅은 내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될까? 자, 드라마, 영화 하나, 둘, 셋. 아, 드라마. 드라마. 난 드라마. 왜냐면 또 물론 뭐 영화도 좋지만 드라마는 이제 저변층이 넓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전 드라마. 예. 아, 예, 저도 드라마. 자. 스마트폰 없이 하루 보내기,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보내기. 난 이거 두 개 다 안 될 것 같은데. 난 이거 두 개 다 난 차라리 나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 보내기 이게 낫네. 나는 입을 꼬매놓지 않는 이상은 난 말을 안 할 수는 없어. 근데 선생님 전화기도 자주 만지시는 건데.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. 스마트폰 없이. 하루 보내기 정도는 저는 뭐 둘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래? 스마트폰 없이 한 마리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. 예, 컴퓨터 앞에 앉으면 뭐. 아니 스마트폰 남의 거 쓰면 되니까. 내 거만. 예. 뭐? 자, 집콕하기, 놀러 나가기. 아니 놀러 나가기. 아니 집콕하기. 집콕하기. 난 집콕 좋아하니까. 예, 저도 집콕 좋아합니다. 고양이, 강아지. 강아지. 저는 이게 되게 비등비등해서 그럼 저는 고양이. 좋아하는 일 하기, 안정적이고 보수 짭짤한 일 하기. 좋아하는 일은 짭짤하지 않은 건가요?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사실. 이제 뭐 좋아하는 일 하기 그럼. 아니 근데 또 현실적으로 그 밑에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.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수현이나 뭐 저 같은 기업은 원하고 뭐 원하고 짭짤하니까